실제로 본게 이번 촬영하면서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사실 저도 외모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왜냐면 저는 10년 전에 이 이준기 형이랑 예쁜 남자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쁜 남자, 그 크로스 섹슈얼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창시자다. 항상 이런 예쁜 남자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네. 봤는데 치어리 형을 먼저 봤는데, 아, 정말 남자답게 잘생긴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피부색도 저랑 완전 반대인데다가 정말 남자답게 잘생기고 멋있고 목소리도 네. 완전 상남자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경훈이도 약간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훈이를 봤는데 제가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괜찮아요. 저랑 겹치는 얼굴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치열이 형이 약간 상남자적인 느낌이고 제가 좀 선이 예쁘게 생긴 그런 느낌이면 경훈이는 약간 반만 섞고 저랑 치열이 형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런 얼굴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또 굉장히 묘하지만 설득당하고 있어요. 네,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또 보는 느낌이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셋다 얼굴 느낌이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